안녕하세요, 유기옥 프로입니다. 오늘 코스에 왔는데요. 오늘은 제 플레이 영상 말고 어프로치 100m 이내에서 일어나는 상황 레슨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바르기로 샷을 보여드릴게요. 찍기 말고 바르기. 자, 앞에 보시죠. 자, 뒷바람이 이렇게 많아서 사실상 스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 정도면 잘 타고를 친 건데요. 뒷바람이 불어서 스피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은 데에서는 이렇게 찍기보다는 바르기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샷은 찍기로 보여드릴게요. 가파르게 치는 샷입니다. 찍기는 공 오른발, 가운데에서 공 한칸 오른쪽, 체중은 왼쪽 60%. 자, 백, 다운. 자, 백, 다운. 백, 다운. 두 번째, 바르기. 셋업 가운데, 공 위치 가운데, 체중 5:5. 이런 이미지로 몸 회전을 하면서 헤드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돌아가지도 않게 헤드와 함께 임팩이 나오면서 쓱 빠지는 이미지로 샷을 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제 레슨은 주변 지인이나 친구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혼자만 늘지 마시고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다 잘 쳐야지 코스에서 빨리빨리 다니면서 재밌게 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7시에 뵙겠습니다. 이상 이기호 프로였습니다.